옛날 옛날 에랑길이라는 마을에 마음씨 착한 개정이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도 존버를 하기 위해 열심히 탈착을 하고 있는 개정이. 오늘은 높은 송전탑에서의 존버를 하는 날이라 벌써부터 몹시 들뜬 개정이를 볼 수 있네요. 하지만 이른 아침 에랑길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시작을 알리는 타이머가 나왔어요. 신난 개정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무렵 한 청년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미친 걸까요? 얘도 미쳤네요. 헐벗은 개정이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청년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기 시작했어요. 개정이가 까치가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렇게 까치가 된 개정이는 계획한 대로 송전탑으로 낙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앗 이런, 송전탑이 너무 멀어서 아무래도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아씨, 뭐야, 컨텐츠 망했네 라고 생각하며 착지를 하는 개정이였어요. 이미 컨텐츠는 개망해버렸는데 개정이는 военная база, сосновка 로 들어가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그래도 워치노 받았는데 게임은 해주는 게 도리지. 아, 개정이는 헐벗고 있는 자신을 위해 흔쾌히 외투를 내어준 청년에게 나름대로의 보답을 하고 싶었군요. 그렇게 순조롭게 파밍을 하던 중 와, 3렙 조끼를 먹게 되었어요. 이로써 개정이는 맷집 만렙 까치가 되었어요. 평소에나 이렇게 나오지 씨발 진짜 라는 생각을 하며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 개정이. 어라? 아직 파밍을 다 하지 못해서 다시 들어온 걸까요? 아직 파밍을 다 하지 못해서 들어온 거니까 정말 양심도 없는 쓰레기네요. 그렇게 무한해진 개정이는 다시 파밍하는 척을 하고 one try, two try, three try 만에 겨우 바깥세상으로 기어나오게 되었어요. 정말 역겹죠? 이런, 아무래도 쫄보를 위한 자기장은 없는 것 같아요. 블루홀에게 버림받은 가엾은 개정이는 그렇게 달리고 달리고 달리는 와중에 세상에 자동차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던 개정이는 인벤토리에 묵혀두었던 4배율 스코프를 꺼내 확인을 해보았어요. 정말 자동차가 맞았군요. 신이 난 개정이는 퇴근하는 김첨지처럼 신나게 삥박질을 했답니다. 아 이게 뭐야 이씨. 저런, 알고 보니 바퀴가 모두 터져버린 자동차였네요. 그래도 개정이는 포기하지 않고 달렸어요. 아우 존나 느리네. 역시 인성 따윈 엿바꿔먹은 개정이답게 쓸모없어진 것은 미련 없이 버려버리네요. 그렇게 하염없이 다시 달리기 시작할 무렵 같은 처지의 친구와 버기를 발견했어요. 오, 바로 싸갈 겨야지. 들키지 않게 나무 뒤로 조용히 다가가 몸을 숨긴 뒤 대가리를 한 방에 날릴 생각인가봐요. 저런, 저 약삭 빠른 스컹크 친구가 방귀를 끼고 달아날 준비를 하네요. 다급해진 개정이는 닥치는 대로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맞출 리도 없는 본인의 에임 실력도 잊은 채 말이죠. 그렇게 눈앞의 기회를 꽁으로 놓쳐버리자 행운의 파란색이가 찾아왔어요. 씨발.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이 시작되었어요. 목이 마른 개정이는 중간에 음료수도 마시고 양해를 구해 집으로 들어가 의료약품도 없고 아직 자기장과의 거리는 멀지만 붕대를 감아가며 결코 포기하지 않... 씨발.